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어우, 네. 오늘 너무 싱그러운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선로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다육식물과로 이제 키우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로즈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요 아이들을 오늘 제가 이제 뭐 다육농장에 간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식물원에 갔어요. 저는 다육이는 이제 실내에서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겨서 제가 수경식물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시간이 된다면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썬로즈가 제가 식물원에 갔더니 어머 세상에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한 포트에 2,000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득템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썬로즈 한번 키워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유 세상에, 갔더니 이렇게 득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썬로즈는 해를 좋아하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낮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여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꽃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키우시는데, 요게 지금은 초록하잖아요. 근데 가을에 물이 들면 아주 그냥 또 핑크핑크해지 답니다. 제가 예쁘게 그냥 핑크핑크해지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꽃이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네, 그리고 낮이 되면 이렇게 꽃이 이제 또 활짝 핍니다. 개 중에는 이제 반대로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밤에 피는 장미, 네, 밤에 피는 꽃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낮에 볼 수가 있는 꽃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좀 날이 이제 더워서 또 실내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초록하면서도 좀 노릇노릇한 모습이지만 예, 이제 봄과 가을에는 핑크핑크한 모습도 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육식물 키우는데 정말 실내에서도 나는 좀 한번 키워보고 싶다. 실내에서도 키우는 다육식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썬로즈 네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삽목이 워낙 잘 되고 또 이제 줄기 뻗어가는 것도 정말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늘어지면서 키울 수 있는 약간 행잉 플랜트의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두 포트 합식하려고 하는데, 가을에 이렇게 좀 예쁜 화분에다가 좀 풍성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조금 늘어지고, 이렇게 조금 안 예쁜 아이들, 요거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잘라서 요 아이들은 같이 삽목을 해가지고 예쁘게 수영을 좀 만들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휘모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게 그 이제 화분에다가 심으실 때이 줄기가 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휘모질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그러면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돼서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내리는 건데 그런 방법도 좋지만 지금 요거 선로즈는 이렇게 네 길어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개는 가지를 잘라서 말렸다가 요거는 제가 합식을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키우기가 정말 쉬운 게 그냥 요렇게 잘라서 심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길어진 이런 부분들도 잘라주면 이게 줄기가 또두 개, 세 개씩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게 이게 썬로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썬로즈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기회가 되면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일반적인 그냥 다육식물보다는 물을 조금 더 주면서 키우셔야 되는 품종들이에요. 다육식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물을 너무 말려서 키우면 요 아이들이 별로 안 예뻐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은 실내에서 이제 좀 키우기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밖에서 크는 아이들은 잎이 조금 작게 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실내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잎을 또 훨씬 더 크게 키울 수가 있는 또 장점이 네,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빠르게 번식을 할 수가 있는 아이들이어서 가격이 일단 저렴하잖아요. 네,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하게 키워봐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가 늘어지는 식물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그냥 늘어지게만 키우시면 이게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자르면서 심어주고, 자르면서 심어주고. 사실 지금 뒤에도
추사송이 있는데 제가 추사송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늘어지는 아이잖아요. 늘어지게 그냥 놔두면 진짜 안 예쁜 게 추사송이잖아요. 자르고 심어주고 자르고 심어주고 그렇게 하면 정말 매년 또뭐 봄과 가을 진짜 매번 예쁜 모습 볼수 있어요. 이게 늘어지게 키우는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늘어지다 보면 이제 속이 비어 보이기도 하고 목질화가 되어서 이렇게 막 마른 잎도 보이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잘라가면서 잘라서 심고 잘라서 심고 이런 방법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모양이면 예, 이제 화분에다가 심었을 때 예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요거는 요 정도로 좀 자르고 여기 있는 거는 조금 더 잘라서 수형을 조금 더 만들어야겠어요. 네. 요렇게. 요런 거는 지금 뿌리가 싱싱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말라있네요. 요거 썬로즈는 여러분들이, 그냥 굳이 이렇게 안 말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자르고 나서 바로 심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물을 바로 줄게 아니니까. 예, 이제 요렇게 잘라가지고 수형 잡아서 예쁘게 풍성하게 하나 심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말 나온 김에 저는 그냥 조금 말렸다가 심으려고 했는데 요거는 하나 제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사각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행플랜트로 키우시려면 조금 더 높은 화분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줄기가 자라면 이렇게 흙 속에 묻어주거나 계속 자르면서 키울 거기 때문에 그냥 넓은 입구가 좀 넓은 거를 네, 데리고 왔어요. 하나하나씩 이제 좀 예쁘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쪽에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다가 심고 줄기가 이렇게 흙 속에 닿게 저는 심을 거예요. 그러면 이 휘무지라는 게 이런 줄기가 흙 속에 이렇게 휘 묻히면서 이 중간에서도 줄기가 나오고 뿌리가 나오면서 건강하게 이런 덩굴 식물들은 네,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따로 심지 않으시더라도 이게 한 몸처럼 뿌리를 더 많은 면적들이 닿아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넉넉하게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빈자리에 아까 잘라주었던 네, 삽목 가지들을 이렇게 그냥 심어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심어만 주시면 네, 알아서 뿌리가 또잘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네, 화분에다가 선로즈를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제가 한 포트에 2,000원 주고 사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그냥 근사하게 하나의 네, 멋진 화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우, 뭐 꽃도 피고요. 또 싱그럽게 볼 수가 있고 또 가을에는 또 핑크핑크한 모습도 볼수 있는 선로즈였습니다. 네, 또 새로운 다육이와 함께 할수 있어서 저도 오늘 재미있고 즐거웠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또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썬로즈 제가 예쁘게 또 물들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